엄마 되게 화려하시네. 예, 좀. 뭐 가정 살림하는 주부인데도 이렇게 화려해요? 이거 아니, 저 뭐라 화려한 걸 좋아해요? 화려한 걸 좋아하셔? 네. 무엇을 엄청 부리고 오셨어? 네. 네. 어머니가 나한테 굳이 물어볼 거라면 뭐 특별하게 없어 보이고 자식 뭐 아들 문제? 자식 아들 문제? 아들 있죠?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들은 사실 완전 더 뭐고? 잘하고 있고 그럼 딸이야? 딸애가 네 몇째? 딸애가 둘째 오빠 밑에 있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뭐 빙의 같은 막 그런 것처럼 막 갑자기 있다가 막 딴소리하고 뭐 병행자고도 하고 막 이래서 그냥 이제 병원에도 가고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선생님도 조금 응원하는지 좀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래도 잠깐, 엄마가 다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. 자, 엄마 딸내미 생일. 네. 생일하고, 나이하고, 여기 적어주세요. 네. 이 딸내미는요, 네. 대인관계가 어려워요. 응? 네. 대인관계가 어렵고, 형제지간에도 잘 대화 소통이 어려웠어야 돼요. 집안에서도. 그러니 내 식구하고도 이렇게 대화가 어려운데 놈들하고 또는 친구하고 많은 친구를 둘 수가 없고 사회생활에서 있어서는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없고 딸이고. 지금 이 아이가 이제 29이에요. 네, 나이로 따지면. 네. 29인데 이 친구가 죽을 고비를 적어도 서너 번은 지나오는 형국이었어야 하고 네, 맞아요, 선생님. 네. 뭘로? 교통사고. 교통사고를 몇 번을 냈는데. 네 번인가? 세 번인가? 그랬어요. 애는 멀쩡해요, 근데. 아니, 이제, 뭐, 그, 한 번, 뭐, 심하게 다칠 때도 있었고, 조금 약하게 다칠 때도 근데 원래 있었는데. 풀구는 안돼 있는데. 네, 풀구는 안돼 다행이네. 있는데. 어쨌든 몸은 좀 무거울 거예요. 사고도 사고지만 그거 아니래도 아까 엄마가 뭐꼭 빙의 증상이 있는 것처럼 어릴 때도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아이가 내 마음 아닌 다른 마음이 항상 혼재되어 있는 그렇게 자라온 걸로 보이고 이 친구 지금 자식이 보여요. 결혼했었나요? 네, 했었어요. 근데 내 입에서 했었나요? 그러면 이혼했나요? 네. 금방 이혼했나 봐요. 네, 바로. 바로 아기 낳고 바로 이혼한 거예요. 네. 그러고 지금 뭐 딱히 일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옆에 무슨 뭐 다른 인연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외롭지 않네요. 분위기가 좀 강하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지금 식구들하고도 좀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이제 이 친구가 신굿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런 정도면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릴 수가 없어요. 불린다는 건 이렇게 저희들처럼 손님을 응대하고 시내 밥을 먹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.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, 제자가 신만 있다고 잘 불릴 수는 없는데 우리 따님은 너무나도 게을러요. 네. 너무나도 게을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두 번째, 제자는요. 사람 멱살 잡는 게 아니라 귀신 멱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독한 면이 있어야 되고 악착 같은 면.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따님은 너무 물러요. 물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신줄 자체가 불리기에는 너무 잡다하고 보상이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평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따님인데 지금 엄마가 건심이 된다고 하니까 따님의 이러한 생활 패턴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문제도 되지만은
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. 얘가 무당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그 애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해요. 방에 그냥 문 닫고 그냥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안에서 계속 혼자 있어요. 밥 먹으라고 해도 그냥 뭐 천천히 나와서 그냥 먹는 중 많은 정도 방에 들어가도 하루 종일 있고.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걔한테 좀 나쁜 게 좀 씌어 있는 것 같아서 좀 테마 같은 걸 좀 해보면 어떨까? 얘 뭐 신당인지 뭔지 모셔놓은 것 같은데 제대로 신당이라고도 할 수 없고 어쨌든 엄마 얘 집에는 한번 가보셨어요? 이 문을 잠궈서 못 봤어요. 문은 잠궈놓고 못 보고 얘 분명히 뭐 물을 떠놓든지 아니면 초를 켜놓든지 지 나름의 어떤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. 근데 제가 봐도 제자가 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 상태로 살아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퇴마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 아이한테 있어서 가장 앞에 서 있는 건 신이기보다는 할아버지인데 웬만하면은 동네 이렇게 보살님 이렇게 연차가 어린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를 뭐 대감이다 또는 장군이다 하면서 신이 아니냐라고 논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. 절대 닦고 내려온 세월도 없을 뿐더러 이 할아버지 자체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.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타지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뭔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되게 원지고 한적 계시거든요. 집안의 할아버지 아세요? 이런 할아버지? 친각 쪽에 그 전에 얘기 잠깐 어른들 하시는 걸 들었는데 친가 쪽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옛날에 진홍이나 뭐 이런 걸 막 가셨잖아요. 가셨다가 그쪽에서 이게 못 돌아오시고 이 할아버지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술이 싫어 술이 왼수 이러거든요. 술이 왼수야 막 이래. 뭐 창피한 얘긴데 가셨는데 막 뭐 이렇게 명예롭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이렇게 막 그걸 뭐라고 그러죠? 여자들 희롱하고 막 이러다가 아마 그쪽에서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나 봐요.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그쪽에서 돌아가시니까 뭔가 뭐 약간 선한 영웅자는 건 아니지.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뭐 그런 부류에 이렇게 속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쉬쉬쉬쉬 하더라고요. 나 망신이라 집안 망신이라. 그러니까 진용을 끌려간 건 맞는데 가서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이게 뭐 나라를 위해서 하시기보다는 거기서 술을 드시고 사건이 생겨서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? 여기서도 막 자꾸 그러니까 이제 거기라도 가서 공부라도 하고 오면은 머리에도 벼슬이라도 하나 받을까 싶어서 보냈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막 어른들이 얘기하시는데 저희 뭐 이제 시댁 얘기니까 그냥 그러려고 했는데 그 저희 아이한테 온 게 그 할아버지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이분이에요. 이분이야.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많이 갇혀있고 좀 많이 두들겨 맞고 좀 억울한 면도 있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기 전까지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혼자 생활을 해가지고 자꾸 따님이 더더욱이나 이 사교성 없고 게으른 따님이 이 할아버지 압을 쓰시면서부터는 더욱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리고 밝은 것보다는 커튼 쳐놓고 뭐 어둡게 낮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네. 그런 걸로 보여요. 그러니까 요 딸은 퇴마를 하는 게 맞고요. 웬만하면 좋은 날 다시 예약을 하셔서 따님을 데려오셔서 퇴마 구슬 예약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다른 게 알려진 것처럼 굿 말고 그냥 이렇게 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좀 간편한 굿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로 뭐 하는 게 있던데 선생님 퇴마를 한다고 나가 계속 와막 이러고 장풍 쓰고 막 글쎄요 제가 무능할진 몰라도 물론
실력이 있고 우리 제자들이 아, 신장님들이 다 계시고 도법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딱 분리시키는 정도지 보낼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러한 테마 행위로 내가 몸에서 분리는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분리를 하면 보내야지 다시 사람한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부식하는 형식은 필요합니다. 아셨죠? 그렇게 해서 따님하고 한번 다시 날 잡아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굿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와서 그냥 이렇게 테마 의식 같은 것만 하면 딴 데 찾아보세요. 저는 무능력해서 나는 나가 장풍으로 얘네들 천도할 그 정도는 못 돼요. 분리시킬 정도는 되는데 똑같고 저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몸에서는 하지만 분리된 그 혼령들을 회원하고 해탈하고 보내는 작업은 굿이라는 그 형식이 필요합니다. 아셨죠? 엄마, 딸이 신경이 쓰이고 딸이 불쌍한데 딸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엄마한테 돈이구나. 응? 딸 구할래? 주머니에 돈 쥐고 있을래? 하면은 돈이구나. 돈안 쓰고 딸 구하는 방법, 팔도 조금 더 다리 품 팔고 찾아다녀 보셔요. 저는 아닌 것 같네요.